4월 20일에 세월호 참사 그 피해자들이 청와대로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진도대교에서 그 가족들의 그 통행을 이제 지지하는 거 이제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5월 9일에 이 실종자 가족들과 그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그 농성을 벌일 때 이제 그 농성장으로 향하려던 일반 시민들의 그 접근을 원천 봉쇄한 행위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경찰과 직무집행법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경찰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검찰청장 비롯해서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실종자들과 불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경찰이 노려두고 있는 통제 일면에 이런 행위들과 인권 침해입니다. 경찰은 제19 감사기식으로 경찰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릴 거 아니라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찰들이 이렇게 통제하고 그 길을 막힌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못 가게 하느냐에 대해서 해명을 하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않고 무조건 막아버리는 그런 내용들 포함한 구체적인 동영상도 함께 저희가 제출할 예정입니다.